밀링 가공 시 동일 직경 커터의 날수가 다른 이유와 용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K-테크니컬팁의 이민선입니다. 동일한 직경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인서트 체결 날수가 다른 밀링 제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날수가 많으면 왠지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무엇이 좋은 거지? 라는 막연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링 제품에서 인서트 날수가 다른 이유와 그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공구에서 가공물의 재질이나 공구 길이, 설비 강성에 따른 떨림 발생 유무 등에 따라서 적합한 날수를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및 가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밀링 툴은 적은 날수, 중간 날수, 많은 날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날수가 적은 제품은 가공물이 연질이고 칩이 크게 생성되는 경우에 칩 배출을 원활하게 하거나 공구의 길이, 설비 강성 등에 의해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합니다. 중간 정도의 날수를 가진 제품은요, 일반 강 가공 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요. 날수가 많은 제품은 주철처럼 칩 처리가 비교적 쉬운 가공물에 적용하거나 테이블 위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밀링 커터에서 날수는 생산성과 안정성 그리고 소요 동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날수가 증가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만 칩이 배출되는 공간은 감소하게 되고 절삭 시 소요 동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구, 설비 강성이 높은데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경우에는 날수가 많은 커터를, 절삭과 또는 칩 배출 문제로 인한 떨림이 발생하기 쉬운 가공에서는 날수가 적은 커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링 커터의 가공 날수에 따른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가공 환경에 따라 가공 날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맞은 선택이 중요하겠죠? 이런 복잡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는 고객 여러분들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